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애플과 엔비디아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빅테크 기업들을 매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식에 투자할 때는 향후 5년 동안의 성장 기회를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피터 린치 부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애플의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애플은 복잡한 회사가 아니고 훌륭한 대차대조표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애플에 대한 연구를 더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딸이 250달러에 아이팟을 사는 것을 보고 애플이 높은 이윤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또 린치는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업이라며 최근 AI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챗GPT가 일으킨 AI 열풍으로 지난해 약세를 딛고 올해 80% 가까이 반등한 상태입니다. 한편 피터 린치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한 적도 있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주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트코인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주식을 고를 때는 회사가 향후 5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 부회장은 지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관리하며 연간 29.2%의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린치의 활약으로 2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피델리티의 자산 규모도 140억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